안녕하세요. 러셀 코어 광주에서 고3 썸머스쿨부터 공부하여 연세대학교 의예과의 수시 학생부 교과 전형 추천형으로 합격한 김유은입니다. 입시를 준비하며 하고 싶었던 것, 배우고 싶었던 것들을 생각만 했었는데 지금은 하고 싶었던 것을 하면서 알차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하루가 매우 행복합니다. 고3이 되자 학업에 몰두하기 위해 매체나 SNS의 사용 면에서 저를 대화해 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비슷한 목표의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입시 관련 정보를 얻는 것뿐만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가운데 능률을 높일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러셀 학원을 선택했습니다. 내신 등급만큼이나 면접이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말하는 연습을 습관화했습니다. 또한 과탐 8과목을 모두 이수한 후 저만의 요약 노트를 만들었던 게 면접 직전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대입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일찍이란 없는 것 같습니다. 내신을 대비하면서도 틈틈이 수능을 위한 깊이 있는 학습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했습니다. 8, 9월이 되어서 모의고사에서 부족한 점을 메꾸려고 하면 심리적인 불안감 때문에 계획에 의구심이 들게 됩니다. 내신 공부를 내신을 위한 것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수능을 위해 다지는 단계라 생각하며 임한다면 그보다 입시에 준비된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6편과 7월 모의고사를 볼 때까지는 내신의 전력을 다했습니다. 여름방학 때부터 모의고사 성적을 분석하여 가장 부족하다 생각한 과목에 주력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여름방학 때부터 대학교를 결정하기 전까지 공부량이 최대였던 것 같습니다. 10월, 11월엔 강점이라 여긴 과목도 챙기면서 마지막 정리를 하며 컨디션 관리를 우선시했습니다. 특히 11월이 되자마자 수면 패턴에 신경 썼습니다. 국어는 내신에서는 화법과 작문을 선택했지만 수능에서는 언어와 매체를 선택했습니다. 강민철 선생님의 단과 수업과 메데프를 통해서 정말 다양한 지문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메데프 시험을 응시하고 언어와 매체 파트에서 부족함을 찾아서 개념 공부를 열심히 하여 국어 성적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수학은 미적분을 선택했습니다. 여러 선생님들이 만드신 문제들을 풀어보았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을 풀어보았던 경험이 실전에서 당황하지 않도록 훈련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과탐은 화학원과 생명과학원을 선택했습니다. 과탐은 개념을 숙지했다면 수능 당일까지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보는 게 중요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메데프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담임 선생님과의 상담을 통해서 과탐에서 시간 단축 전략은 B킬러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B킬러 문제를 시간을 재고 최대한 빠르게 푸는 훈련을 해서 킬러 문제에 도전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3학년이 되어서 국어에서 불안한 등급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취약점을 늦게 알았다는 걱정 때문인지 시간에 쫓긴다는 생각이 앞서서 시간이 남은 가운데도 지문에 집중하지 못하고 시계만 계속 봤던 것 같습니다. 비문학 공부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매일 일정 개수의 지문을 꾸준히 읽었습니다. 인문, 사회, 과학 세 파트로 나누었을 때 가장 부족하다 생각한 부분부터 3일 동안 집중적으로 학습한 후 다른 파트로 넘어가는 식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전에는 키워드 중심으로 지문에 표시를 해가며 읽었다면 계획을 바꾼 후 문제보다 지문 자체를 이해하기 위한 독해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처음엔 시간이 더 걸리기도 했지만 지문 내용을 입력하는 연습을 거듭하다 보니 시간이 단축되어 선지 판단을 할 때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대입 자체가 그렇겠지만 특히 1교시 국어는 실력만큼이나 자신감도 필요하기에 멘탈 관리가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노력한 시간에 대한 보답으로 수능에서 1등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강민철 선생님의 수업을 수강했습니다. 강민철 선생님의 문제 해설은 옳은 선지를 골라내는 감을 기르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할당된 과제에서 당일 배운 지문과 연관된 내용의 글들이 있어서 일주일 동안 복습하기에 좋았습니다. 스스로 국어가 부족하다 생각하는 학생이라면 가리지 않고 최대한 다양한 지문들을 접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올라가는 방학기간은 부족한 점을 극복하기에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규칙적인 생활과 함께 효율적인 시간 활용을 위해서 썸머스쿨을 선택했습니다. 수능 시간표에 맞게 각 과목 시간을 분배해서 공부할 수 있었다는 점과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 있었다는 점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썸머스쿨을 다닌 후 한 과목에 오랜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것보다 매일 전 과목에 시간을 골고루 투자하는 것이 효율적임을 배웠습니다. 또한 실제 공부 시간도 늘릴 수 있었습니다.
표준 시간표대로 종이 울려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기에 용이했습니다. 방학이지만 늦잠의 유혹을 뿌리치고 수능형 리듬을 습관화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피곤할 때면 스탠딩 책상을 이용해 기분 전환할 수 있었고 바자간의 개방형 구조는 열심히 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며 동기부여할 수 있었습니다. 매대프 모의고사가 좋았습니다. 특히 10월, 11월 성적은 실제 수능 성적과 굉장히 유사했습니다. 수능 시간표대로 전 과목을 응시할 수 있는 기회는 부족한 영역을 보완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끔 했습니다. 또한 심야 자습제도 덕분에 컨디션에 따라 계획을 못 끝낸 날에는 더 남아서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제가 원할 때 편하게 상담을 해주시며 저의 멘토가 되어주셨습니다. 수능과 가까워질수록 멘탈 관리가 정말 중요한데 저의 상태를 선생님께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해질 때가 있었습니다. 저에겐 입시가 처음이었지만 다양한 학생들을 만나보셨던 선생님은 제게 해줄 조언들로 항상 준비된 분이셨습니다. 필요한 자료들도 항상 구해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 편찮으셨을 때 마음을 강하게 먹기가 어려웠습니다. 잡념이 늘어나고 많은 것에 자신감을 잃기도 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소중한 가족과 보낼 미래를 위해서라도 제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기로 마음을 여러 번 다잡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고등학교 시절은 짧다 생각하면 길고 길다 생각하면 짧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펼쳐질 멋질 미래를 생각한다면 3년은 묵묵히 견뎌낼 만한 시간입니다. 초조하다 느낄지라도 생각해둔 계획이 있다면 나름의 확신을 갖고 도전해보세요. 혹여 사람들 한마디 한마디에 흔들릴 정도로 불안해진다면 주변을 둘러보세요. 노력하는 여러분 모습에 많은 도움의 손길이 오기도 할 겁니다.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